자, 6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요 말은 또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모든 건 성령이 예정하신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다. 예, 제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모든 걸 성령이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도 성령의 작용이에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짓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요. 인간적인 실천은 IM이라고 하는 영의 뿌리를 두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뿌리고 이게 말단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말단이라고요. 이게 본체고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성령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뭐죠? 근원적으로 내 안에 영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혼으로 하여금 믿고 싶게 믿는 게 자명하다고 우리를 이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결국 이게 둘이 아니라니까요. 동전의 앞뒤예요. 동전의 한쪽 면에서 보면 인간은 끝없이 노력하고 있어야 되고 반대면에서 보면은 모든 건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양립이. 한쪽으로 보면 우리는 끝없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뒷면에서 보면 끝없이 그 모든 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선택한 게 동시에 성령이 예정한 게 돼요. 성령은 전지전능한데 성령의 인도로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예정하고 나를 믿게 만든 게 되고요. 한쪽 면에서 보면. 이쪽 면에서 보면요.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믿은 거예요. 이 두 개는 양립합니다. 공존합니다. 요거 두 개를 이해하실 수 없다는 거는요. 제가 이 얘기 드렸을 때 이거는 언어의 유희다, 장난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성령을 만나보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과 인간의 혼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지금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왜 둘이 양립할 수 있냐? 다른 차원이에요. 그 차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차원은 생각, 감정, 오감의 혼의 차원이죠. 이 혼의 차원의 모든 게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적인 작용마저 사실 하늘이 허락했으니까 마귀가 작동하지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작용마저도 사실은 인간을 시험을 통해 더욱 단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작용으로 봐야 돼요. 그게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죄로 이끌 때는 마귀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힘으로 이겨내버리면 그건 그냥 연단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험이 와요. 여러분이 자빠져요. 그러면 마귀에게 당했다가 되고요.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의연히 이겨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같은 일인데 왜 어떤 건 하나님의 시험이 되고 어떤 건 마귀의 유혹이 되죠? 이상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작용이 마귀 작용이 되고 마귀 작용이 하나님 작용이 돼요. 이게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생각으로 선택한 거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는 앞면의 뒷면에는 하나님 작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그래서 예정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요 얘기를 이해하셔야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 얘기 이해 못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 자녀가 덜 돼서 저렇다 이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다른 차원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혼을 영과 혼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얘기하니까 요게 되면 요게 안 되는 거고 양립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저게 아닌 거지. 이렇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차원을 모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건 모순이지. 당연히 모순이죠. 모순인데 모순이 아닌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모순인데 자 보세요. 현상계의 눈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안목을 얻어야만 우리가 그게 모순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믿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질의 것이 동질의 걸 알아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로 성령의 진리, 성령의 작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혼이 고차원적인 영을 어떻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전 구약부터 나오는 얘기가 인간이 못 보고 못 듣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거,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인간이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것, 그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혼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혼과 육하고는, 또 넓게 말하면 혼, 육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요. 다른 차원이라는,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아무도 인간 중에 본 자가 없다. 예수님만 안다. 이런 얘기는 그 영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밖에 없다. 독생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이 차원을 자꾸 이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한다고 생각해요. 비둘기입니까, 성경? 자, 성령이 축생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감의 작용으로 눈에 보일까요? 지금 벌써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로 성령을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옥좌에 앉아 계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 얘기가 너무 수준 높으니까 인간들 이해하라고 옥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럼 그 수염은 얼마큼 길까요? 벌써 제약됐잖아요. 안 그래요? 모세한테 여호와가 나는 나다라고밖에 말 못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외에 어떤 말도 안 했어요. 난 나이가 한 중년쯤이고 수염이 어느 정도고. 그럼 벌써 말이 안 맞아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남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양성 인가요? 그 다 갖춘 분인가요? 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는 짓이 고대인들이 하던 짓이에요. 고대 중생들이. 요즘도 똑같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잘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뭐 곰으로도 동물로도 붙여보고 신을 그리스 보세요. 제우스라고 해서 보면 남봉꾼이죠. 완전. 지금이면 바로 미투 운동에 걸려서 저기 날아가셔. 바로 뭐 주로 하는 게 부녀자 납치 강간 이런 겁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신이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신이 성욕에 휘둘려서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존재로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그거 단박에 날려버려요. 신이 그런 존재일 리가 없다. 역사상 성인들이 등장하면 인간의 그런 무지를 깨버려요. 인도 가면 신이 뭐 오만 것으로 물화돼 있죠. 그거 깨버려요. 부처님이 등장하면 다 깨버려요. 재밌는 게 4대 성인들은 그 지역에서 믿던 그런 고루한 그걸 다 깨버린 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분노와 질투의 화신인 여호와, 원래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존재였는데 그게 이스라엘인들한테 아주 그 분노의 신, 이스라엘만 돌봐주는 신, 질투의 신. 이스라엘인이 다른 신 모시면 그냥 벼락을 내리시는 질투의 존재. 이렇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이 깨버린 거예요. 사랑의 존재로.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기존 구약을 날려버리는 얘기예요. 구약의,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정수만 뽑아서 구약의 에고의 흔적들을 날려버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각 문화, 그 종교에는 좋은 건 있거든요. 좋은 게 있는데 인간의 이런 중생심이 그거를 인간적으로 만들어놔요. 오염시켜놔요. 거기서 본질만 취하신 분들이 4대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류한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2000년 후 되니까 다시 또 엄청난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신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에서 다시 이슬람 모든 종교에서 이 신성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문화권의 그런 특수한 무지와 아집에서 나오는 그 왜곡된 신이 아니라 우주 보편적인, 지구 차원도 아니고 우주 어디 가도 이런 존재가 신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먹힐 만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구 지금 우리가 지구 저 멀리 어디 뭐 다른 은하계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요. 생각, 감정, 오감, 시공이 있는 세계의 너머의 차원이 있다. 그게 신이다라고 하면 이거 안 먹히겠습니까? 지금 안드로메다 저편에 살아도 다 시공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을 넘어선 자리, 그 차원에 신성이 있다. 거기서 우주가 나왔다. 이 얘기는 어디 가도 먹힙니다.
이런 얘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4대 성인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왜곡됐어요. 현재. 다시 돌아가자.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요. 성령이라는 그 고차원의 빛을 받지 않고는 혼이라는 이 저차원 단계의 이 존재들은요. 절대로 진리를 알거나 진리 안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도 이미 신성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을 통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는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질의 것이 동질의 걸 알아보지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혼만 있다. 영이 없고 혼만 있었다면 우린 절대로 신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안 되고 오감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 다른 차원의 영역을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의 차원이에요. 신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밑바닥의 차원이 신이에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사정은 성령만이 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이런 모든 비밀을 다 알아낼 수 있다. 오, 사도 바울이 할 얘기 다 했어요. 다 알아낼 수 있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다 알아낼 수 있대요. 그럼 얼마나 인간이 성숙해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에 넘쳐야 돼요. 만약에 성령의 사람들로 넘친다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글에는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불러요. 신령한 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신령한 자들이 있나요? 막 그 안수하고 막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고요. 혼을 변화시켜버린 사람이 있냐고요. 성령의 뜻대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거 보면 극소수인 것 같아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딘가에. 간간이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거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간간이에요. 대다수는 이분이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하고 설교를 좀 들어보고 하면 그 행적을 보면 아 이게 인간 중에는 참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잘못 살았다 이렇게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신 분인데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시는데 전문가로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절해야 성도인데 그럼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바리새파들도 인간적으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비판해서 그렇지. 노력은 존중해야 돼요. 그 당시 정결운동을 통해서 지상에 천국 만들겠다고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인들이. 지금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욕을 했다고요.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막 비트코인에 목숨을 거는데 이제 아 얘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들어가면 돈 못 벌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건 혹시 돈 벌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볼 때 저 친구들은 천국 가기가 진짜 확률적으로 더 힘든 상황인데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따끔하게 그것도 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파가 제일 못돼서 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바리새파가 그나마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욕하신 거예요. 다른 파들한테 욕도 안 했어요. 욕도 아깝거든요. 사두개파 이런 다 매국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의 나라 팔아먹고 그런 그 파들한테는 지상에 천국 만들어보겠다고 노력도 안 한 파들한테는 예수님이 욕도 아끼신 거예요. 말도 안 한 거예요. 일단 노답. 근데 바리새파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얘네들은 좀만 방향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불교나 기독교 분들한테 이런 막 좀 비판적인 말을 해가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영성을 찾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 얘기하기는 너무 지금 힘들고 찾고 계시잖아요. 생을 걸고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 듣고 좀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나요? 이미 상당한 지식도 있으실 거고 노력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참선도 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자고요.
들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예수님의 그런 바리새파 비판에 대해서 저는 바리새파들의 그 노력을 되게 존중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계속 얘기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노력할 겁니까? 안 할 거면 모르는데 노력할 거면 좀 제대로 해 하고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성령이 없이는 절대 믿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 기독교인들 생각처럼 성령이 밖에서 강림하건 내 안에 원래 있었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단순히 밖에서 강림한 게 아니라는 제 주장은요. 성령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안팎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성령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이 차원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밖에서 들어왔네, 내 안에서 나왔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말이 다. 에고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해요.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터져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고 차원에서 안팎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예 다른 차원이지.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이 혼의 영역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빛을 쬐줍니다. 이 차원의 이 영향을 받아서 이 혼이 변해버립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 혼 차원에서 오감으로 빛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것도 성령 체험 맞는데 그 빛을 일으킨 근원이 성령이지 우리 눈앞에 나타난 빛이니 황홀한 이 느낌들은요.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성령의 실체는 I am이라고 하는 존재감 외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I am이란 존재감을 느낄 때 체험할 때 빛도 보이고 황홀감도 오고 한 그건요. 다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닐봉지가 하나 있죠. 제가 주먹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주먹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비닐봉지가 올라온 걸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면 황홀하고 빛이 보이고 하는 건 여러분 혼의 변화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뭐가 성령이냐. 이것도 지금 벌써 같은 차원이지만 다른 차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견성했네, 성령 체험했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체험이 아니라 본질적인 체험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원래 그 성령이 이 여러분 안에 원래 임해 계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자각하는 거죠. 내가 원래 성령이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타난 현상들은 성령이 혼에 일으키는 변화들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혼은 성령을 볼 수 없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혼이라면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혼의 변화도 음미하면서도 스스로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체험입니다. 내가 원래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나와 남이 갈리잖아요. 그건 혼이 하는 거라고요. 혼이 하는 거예요. 체험이란 말을 쓰면. 혼이 성령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이 성령을 봅니다. 그러면 혼이 성령을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성령 진정한 성령 체험은 아니고 성령 체험의 진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견성은 여러분이 불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본성을 봤다라고 느끼는 거 벌써 혼의 작용이에요. 혼이 불성을 봤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정립하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혼의 체험을 통해서 정립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혼이. 혼한테서 안식이 일어나고 혼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 지구가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태양 가까이 가놓으면 뜨거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움을 느끼고 나는 태양 근처에 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평안이 와요. 진리가 알아져요. 그걸 보고 혼이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느끼는데 성령 체험의 실체는 이것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체는 성령으로 존재하기예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뭔가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한다, 불성을 체험한다 라고 할 때는 이미 혼의 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체험은 자 이렇게 그 체험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무튼 근데 진짜 체험은 뭐냐, 그런 혼의 작용마저도 초월해서 스스로 영으로 존재하기, 그게 진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영으로 성령과 하나 돼서 있다가
다시 혼의 세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또 기억을 일으켜서 자기가 또 체험을 합니다. 마음에서 또 상을 지어서. 이런 존재였어. 이런 존재였어. 나한테 이런 변화를 일으켰어. 끝없이 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음미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로운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작용을 일으키는 건 혼이 하는 거고, 성령은 더 고차원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로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형의 무의의 영향을 줘요. 작용이 안 보이는데 작용을 일으켜요. 성령이 다른 차원이라면 혼의 변화가 그냥 우리한테 감지되는 건 혼의 변화일 뿐이에요. 사실은 혼의 입장에서는 내 이 고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혼의 차원만 감지할 수 있고 영 성령은 모르느냐?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래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알아요. 그냥 성령. 이상한 얘기를 지금 잔뜩 했는데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이상한 거죠. 이게 말도 아닌 말이잖아요. 일반인이 들으면 아우 나는 아니구나 하고 가실 거예요. 나는 성령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이상한 얘기인데 좀 아시겠어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본체가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을 봤네, 뭐 성령을 체험했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성령이 일으키는 현상을 체험한 거지 성령의 본체를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본체는 어떻게 체험하냐? 너가 원래 성령이야 라고.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대가 이미 성령입니다. 존재감이 이미 있잖아요. 존재감을 체험해서 아십니까? 존재하고 계시면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성령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은 이미 존재하세요. 성령으로 사실은. 혼이 그거를 자각하는 것뿐이에요. 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 체험이에요. 진짜네. 그러면 혼이 생각할 때는 성령이 밖에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에서 어디서 솟구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혼이 볼 때는 뭔가 신비한 체험과 함께 수반돼서 나는 이게 성령을 만났구나라고 자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혼의 자각도 존중하자고요. 다만 구별은 하자고요. 그런 혼의 변화와 영 차원의 그런 우리가 그 이 성령을 인지하는 거라면 구별하자고요. 혼의 인지와 그 영의 인지를 구별하자고요. 영은 원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 얘기만 해도 좀 이상하지만 좀 더 끌고 가볼게요. 이 얘기 드리려고요. 성령이 원래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혼으로만 구성된 존재라면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인지하실 거냐고요. 성령과 어떻게 하나 되실 거냐고 하나님하고. 동질의 것만 동질의 걸 알아본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3차원 세계에 살면서 4차원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실 거예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니까 성령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더 초보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형성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4차원계를 믿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지만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접속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차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지금 되잖아요. 성령이 예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그럼 나한테만 예정돼 있나? 아니라는 게 인류 다 예정돼 있어요. 인류 다 예정돼 있어요. 성령, 구원이 다 예정돼 있어요.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류가. 선택을 안 하니까 그 예정은 이미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이라도 구하겠다는 건 모든 인류를 다 구하겠다는 원을 세우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택을 안 하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정론으로 따지자면 다 예정되어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 스스로 선택하는 자 또한 결국 그 믿음을 성취한 사람 또한 이거 믿음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닌가요, 결국? 그, 저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신학대학원도 아닌데, 뭐, 너무 들어갔는데요.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자, 저는. 요 정도면. 아니, 인류잖아요. 인류인데 알아야죠. 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죠.
뭐 다 제가 뭐 어떻게 사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 이걸 하시라 하시라 마시라가 아니라 영혼 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사시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요건 알고 살아가시라.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건 알고 도둑질을 하시라. 영혼 육이 이러니까 그래도 난 훔치고 싶어. 그럼 훔치시더라도 이건 알고 훔치시라. 그러면 나한테 어떤 과보가 돌아올지도 알고 내가 무슨 짓 했는지라도 알고 할 거 아닙니까? 알고 하자는 거. 알고 하다 보면 죄를 계속 짓기는 힘드실 거다. 알고. 그럼 부모님이 보는데 계속 놀기는 힘들죠? 아, 못하겠다. 예, 부모님이 보고 계세요. 계속 놀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뒤에서 계속 보고 계세요. 아, 재미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도 해야지 하다가 아, 도저히 못 견디는 순간이 오면 꺼요. 공부를 하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시면 당장은 뻘짓이 안 멈춰져도 두 번 할 걸 한 번 하게 되고 점점 하다가 어느 날 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차라리 그냥 성령 뜻대로 사는 게 낫겠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화가 가속화돼요. 그때부터. 그 전에도 이제 노력은 하는데 저항이 너무 심하죠. 그때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항이 줄어들 때가 오는 게요. 에고가 스스로 승복할 때가 와요. 순복할 때가 와요. 졌다 할 때가 와요. 따라가겠다 할 때가 와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의 노하우를 서로 전수받아야 될 때에 믿으면 끝난다는 얘기를 서로 전수하고 있으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천국을 못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천국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천국이다. 나 봐라. 나처럼 살아라. 끝.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면 된다. 이게 천국이니까. 다 보여주고 하셨는데 지금 못 본 것처럼 굴고 있는 거는 지금 아무도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국을 보여줄 분이 계시면 보고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혼과 영을 구분해 보자고요. 이 혼은요. 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입니다. 성령의 빛 받아서 빛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보세요.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오감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건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걸 알아차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걸 알아차리고 보고 듣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나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성령의 작용입니다. 모든 거는. 성령의 빛 받아서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자체로는 이 친구들 자체로는 빛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빛 반사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혼이 보세요. 이 혼이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이 혼이 성령을 알아봤다. 성령을 믿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혼 스스로. 아니에요. 혼이 뭔가를 알아보고 믿고 하려면 성령의 빛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동전의 한 면에서는 스스로 성령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도 동전의 이면에서 다른 면에서는요. 그 또한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이 예정하신 게 돼요. 왜? 성령은 전지전능하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한 게 돼요. 재밌죠?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창세 전부터 예정한 게 되는 이상한 모순된 논리에 빠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원이 다른 차원의 협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두 차원이 함께 작동해서 우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 사도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정론을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것 또한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럼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좀 일단 너는 좀 꺼져주라. 여기 그런 얘기 듣지 마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태양빛을 반사시킬 뿐 혼은 달입니다. 따라서 태양빛이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달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태양빛을 받아야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시 태양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달이 달빛이 태양을 비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성령을 알아보고 성령에 몰입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에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짓은 성령에서 나온 빛으로 이루어져요. 즉 성령의 예정된 그런 전지전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놀랍죠. 들을수록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 즉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분명히 인간 입장에서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성령을 따르고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인간이 믿은 만큼, 실천한 만큼 거둬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근원적으로 성령의 선택이기에, 전지전능한 성령의 선택이기에 스스로 선택하되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실천적인 결론은요. 졸라 노력하라, 이겁니다. 예정이니 뭐니 나발이니 하지 마시고 노력하라. 그러면 그 노력이 사실은 성령의 작용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주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가? 노력을 안 해서요. 올바른 노력을 안 해서요. 노력은 했죠. 올바른 노력을 안 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노력이 안 돼서, 실천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더 타락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은 더더구나 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좀 공감하시고 자명하다고 느끼시면 또 내면에서 이미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 얘기 듣고 맞네라고 하는 건 이미 창세전부터 성령이 예정하신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맞다고 하시지 혼은 맞다는 말을 못해요. 혼은 고민하는 자리지 맞네 안 맞네를 인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혼은 고민하는 기능이 혼의 주 기능이에요. 그 유혹에 휘둘리고 이런 기능이 혼의 주 기능이고, 성령의 빛을 받을 때 혼이 같이 타오르면서 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 하나가 성령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으면 이게 좋고 안 믿으면 어쩌고 계속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빛이 딱 비치면, 차가운 쇠공 상태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빛이 딱 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타오르면서 환해지면서 혼까지 성령과 공명하는 그 순간만큼은 혼까지 빛으로 변하면서 자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다시 가시고 나면요, 아까 내가 왜 자명하다고 했을까, 다시 의문에 빠집니다. 의식이 이래요. 의식이 떨어지면 다시 이런 혈육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의식이 딱 떨어지면 아까 내렸던 고귀한 결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 짓을 왜 했는지. 여러분 뭐 지하철에 어려운 사람 쓰러져 있으면 뛰어내려서 도와주고 나서 내가 미쳤었나 하는, 기차 들어올 때 몸 깜짝 놀래요. 나 죽을 수도 있었잖아. 나중에 에고 차원에서 다시 의식을 일으켜서 생각하면 욕심의 차원에서 내가 왜 득도 안 되는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빛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빛이 강해지면 되죠. 믿음이 강해지면 다시 내가 올바른 선택했구나 걸 또 다시 인가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인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1초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다음 순간 마귀의 자녀로 또 거기 마귀 쪽에 가 있어요. 정신없이 또 이쪽 가 있어요. 야, 너 이리 와. 그럼 다시 또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충성하다가 다시 저쪽에 가 있어요. 마귀한테 충성. 여러분 매일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집에 가셔서 오늘 명상이나 할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 쪽이 또 그쪽 가서 충성하고 있어요. 명상 잠깐 하다가 아 지금 테레비 봐야 되는데 하고 뛰쳐가시면 금방 저쪽 가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치킨 먹을래? 충성 충성. 맥주. 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아 이게 내가 양심에 찜찜한데 하는, 아, 치킨이 양심이 찜찜하다는 게 아니고요. 양심에 또 찜찜한 일이 있어서 돌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 쪽에 충성. 인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자, 무서운 논리를 쓰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분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 뭐 예정 다 해놓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교회로 오게 했잖아.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잖아. 뭐 보험 이렇게 추천하듯이. 그렇잖아.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너를 구원해 주시기로 확정했다면, 여기까지가 진실이라면 너가 진실로 타락하게 두겠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니라고 그럴싸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대요. 태초부터. 근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타락했을 때도 타락했다라고 못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 구원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근데 안 그래요. 현실은 1초 구원 바로 또 타락. 이게 1초 타락 가능해요. 요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울부짖은 거예요.
내가 성령도 만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르고 이걸 진심으로 즐기면서 동시에 욕심을 진심으로 즐기는 마음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 타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이 이걸 이겨내실 수, 이걸 이런 타락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또 노래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처지예요.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은요, 한번 구원이 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것처럼 어떻게 구원이 변하니 뭐 전지전능한 분이 마음 막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죠. 주질 마시든가 구원을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계속 무슨 로비를 통해서 수작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천국만 갑시다. 이런 식의 그 신앙 활동은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성경은요 철저히 타락할 수 없다. 즉 타락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걸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타락할 수 없을 거라든가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오지 마시자고. 성경에도 없는. 제 얘기 성령과 구원에 쓰여진 글을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하나 자명한 이론을 그 진리를 이해하시면요. 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지까지 가실 수 있어요. 너무 자명해서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자니 이런 내가 인정한 진리들을 다 어겨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다 어기고 짓자니. 한 번은 지어도 또 두 번째 또 저항이 심할 거예요. 찜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바뀝니다. 인간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그냥 믿으면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과 하나 돼서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양심에 맞게 구현될 때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들고 계신 분 아마 던져볼 겁니다. 내가 그런 거 바라자고 이거 한 건 아니다. 그냥 믿으면 가는 거지. 오, 뭐 복, 아니 뭐 계약에 믿으면 천국 해놓고는 보니까 깨알같이 막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야 되고 뭐 저거 사기다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팩트를 잘 음미해 보시면 여러분 영성이 더 자명해질 겁니다. 장담하건대 팩트는 진실은 여러분 영성을 더 밝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강화시키고요. 진실이 아닌 거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왜곡시켜 놓습니다. 여러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계신지는 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자명한 쪽에 서 있는지 찜찜한 쪽에 서 있는지. 문제는 찜찜한 줄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할 때 휩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또 무력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에 그 마귀의 논리에 빠져서 찜찜한데 털지를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아마 잘 이해하시려고 보습니다. 5분 쉬고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